안녕하세요. 위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오늘도 담적병 상담소에 사연이 하나 도착하였어요. 그럼 오늘 도착하신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9세 주부입니다. 저는 어깨와 등 통증이 너무 심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 더 심해지더라고요. 소화불량과 통증이 동반되면 정말 몸살이 걸린 것처럼 온몸에 힘도 빠지고 밥은 당연히 못 먹게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와 등 부위에 통증 증상이 바로 주 증상이시네요. 외력에 의한 통증 이런 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일 때 이것이 메인성으로 발생되는 통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루면 그나마 참겠는데 며칠 동안 계속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아플 때마다 소화제나 진통제를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목, 어깨가 굳어지는 느낌이 드니 순간순간 몸이 마비될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뭐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진통소염제를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의 위장 상태나 약의 종류에 따라서 이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통증이 발생하면서 약을 드시면서 위장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장장애가 같이 생기면서 또 이런 통증이 동반이 되고 또 약을 먹게 되면 또 위장장애가 더 악화되고 이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와 목이 아픈데 왜 소화도 잘 안 될까요?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도 듭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질 것 같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연 신청합니다. 통증과 소화불량 둘 다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위장과 관련된 통증이라든지 뭐 내인성 관련된 통증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한의학 새로운 옷을 입다라는 통증질환 강의도 있고 쪽집게 강의 통증질환에 대해서도 영상을 녹화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환자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과 등, 어깨 담이 자꾸 결리는데 소화 증상까지 같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 위장 증상이 메인으로 오시는데 목과 등, 어깨 담 결림 통증을 동반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 증상이세요. 원인을 알 수 없고 만성적이고 잘 낫지 않는 목과 등, 어깨 통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섬유근육통 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내장기관성 연관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화기관 뭐 예를 들어서 위나 장 혹은 뭐 심장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간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내부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목이나 등 부위 혹은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빈도는 그렇게 앞에 두 질환에 비해서 높진 않은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목과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이 이 내장 기원성 연관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에 어떤 유해 자극 신호가 오게 되면 이것들이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어떤 유해 자극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척수, 척추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혈관이 수축되고 그 부분의 근육도 같이 수축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위장에 안 좋은 분들이 등 통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 서적에 보시면 담음 요통, 담음 혈통, 담음 견통이라든지 이런 목이나 허리나 등의 통증들이 담음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설명을 하였어요. 결국엔 몸에 노폐물이 쌓였을 때 이 노폐물이 몸을 순환하면서 다양한 몸의 여러 부위에 굳어지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위나 장에서 유래된 독소가 많을 때 이런 통증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서양의학에서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해서 장에 독소가 쌓이는 질환으로도 설명을 하였어요. 이런 질환들이 결국에는 몸에 전신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통증 얘기를 하다 보니 어렴풋이 또 기억이 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나는 이유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막 이렇게 너무 아파서 오셨다고 하면서 목이랑 어깨 등이 너무 막 뒤에서 잡아당긴다고 굉장히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이제 통증을 줄여드리는 침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진료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전부터 섬유근육통을 진단받고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심하진 않았는데 점점 이제 통증이 심해지다 보니 진통제를 계속 달고 사시게 되고 섬유근육통이 또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신과 계통의 약물도 같이 복용하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약을 너무 오래 달고 사셔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 독소가 쌓이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분도 이 복진을 했을 때 위와 장의 굳기가 상당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분도 담적병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판단이 돼서 담즙 치료를 함과 동시에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줄여주는 침이라든지 이런 약침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실시를 하게 되었어요. 환자분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 치료가 한 1주 뭐 2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얼굴이 점점 좋아지시면서 환자분이 막 아프고 결리고 막 그렇게 표현하셨던 그런 증상을 회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결렸다, 어제도 좀 결렸다 정도 말씀을 하시고 통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 환자분의 배도 점점 부드러워지시고 적치가 점점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담적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이 담적병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이런 통증 질환, 뭐 위장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의 경과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환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내과적 문제로 유발될 수 있다, 담 독소라는 것이 몸에 쌓여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담적병 상담소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담적병 상담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